자,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. 오늘 총 6개의 매치, 16명의 선수들이 셔플릿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고요. 내일은 8명의 진출한 선수들이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셨던 상금 규모가 두 배로 훌쩍 뛰어 올랐어요. 예, 우승 상금이 또 2만 달러부터 해서 만, 또 6천, 4천 달러. 이제 선수들이 이 상금을 두둑하게 챙겨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돼서 더 이 나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엠돈 해설도 사실 선수로서의 그 기대치, 이것도 굉장히 좀 고점이 있는 이 선수잖아요. 그렇죠. 상금 보니까 어때요? 진짜 지금이라도 당장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금을 탕하고 싶은 심정이에요. 그만큼 선수들에게는 욕심이 날 만한 상금 규모로 이번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자, 이어서 포인트 그리고 진행 방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1일차는 1위부터 8위까지 8점부터 1점 쭉 나열된 순으로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. 총 6개의 매치가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2개의 로비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두 번째 게임이 끝난 시점에서 셔플릿 조가 바뀌어요. 예, 순위대로 또 조를 재배치한다라고 하는데요. 오늘 네. 일단 그 총 6경기이다 보니까 이 볼거리는 진짜 많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게 이 선수들끼리도 상성이라는 게 있고, 사실 뭐 최근까지 치러진 이런 아시안컵 대회에서 매번 우승은 중국 선수들이 했었거든요. 네, 맞죠. 그리고 이 셔플릿 제도가 이게 변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선수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선수를 보고 처음에 준비를 해왔어도 그게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. 여러 가지 뭐 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또 이겨내는 것 또한 결승전에 네, 그렇죠.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선수들의 몫이고요. 그렇죠. 예,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좋은 성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일단 1일차 오늘 경기의 방식